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길선의 평양 만사입니다. 자, 네. 이번 시간은 늘 2월 16일만 네. 하는 북한의 어떤 정치 행사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자님, 그러면 충성의 노래 모임 경연 제도. 저는 뭐 초등학교 다닐 적부터 늘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럼 언제부터 이 제도가 생겨났습니까? 이거는 정확히 1975년 2월 달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면 그 시기는 김정일이 뭐 할 때 시기인가요? 김정일이가 1974년 네. 4월 달에 당 중앙위원회 선전비서 겸 조직지도부 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를 다 걷어안고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날이야. 아, 그러니까 달이야. 이거는 그 소위 김정일이 그 어떤 한 좌석을 틀어 안고 그 시작부터 지금 그걸 기념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지랄이 또 시작이 된 거네요. 오늘 북한 땅에는 2월 16일 충성의 노래 모임 경연입니다. 이 경연은 전체 북한 주민을 김일성 족속의 세습 지도자들에 대한 충실성을 고양시키고 세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라는 것. 이게 시작된 거는 1975년 2월 달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렇게 딱 돼 있어. 아, 그러면 그 시작을 그냥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조직을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주관하는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주관하는 중앙이 있거든. 누가 주관합니까? 충성의 노래 모임은 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가 주관해. 김일성 족속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개관을 우선 내. 전국적인 중성의 노래 모임을 이번 2월 16일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 네. 계획서를 쫙 올려. 낯간지럽게 그런데 김정일이 사인을 해주는 겁니까? 사인고요. 그거 보면 그거 올리면 김정일이가 다 보고 보충할 건 보충하고서 사인을 주 집행하시오. 몇월 며칠 김정일 날리면 그게 그다음에 정책화가 돼. 그다음에 중성의 노래 모임 경연 그 내용을 그 계획서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각 부위원회 모든 전역의 모든 공장기업소 모든 협동농사 모든 군 군부대들에 다 하다라는 거야. 네. 모든 대학 네. 모든 중고등 사립총부터는 이건 맹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먹이 빼고는 그냥 전체가 나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 나가. 가두에서는 직장이 없이 가두 생활을 하는 주민들도 무조건 이거 다 쳐가게 돼. 우리 엄마도 장사하면서 저 집에서 나오는 가두 여성이었는데 그 이거 하러 뭐 들랑날랑 어디로 하던데. 이 요구는 2월 16일을 맞아서 김일성 족속에 대한 충성을 최대한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이며 여기에는 북한 주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참가라. 이게 대의구 원칙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노래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은 얹히고 뭐고 없어. 다 나와서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노래 연습을. 이게 여기 있는 쓰신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충성의 노래 모임 경연하면 대체로 어떤 걸 하는 건지 기자님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지만 모를 것 같거든요. 충성의 노래 모임의 종목까지 다 집어내려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 어떤 신앙송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춤을 춰야 된다는 것, 이게 다 박아져 내려옵니다. 중요한 노래들, 충성 노래들, 고정적인 곡 외 다른 곡들. 그걸 다 붙이고 두 곡씩 부르라는 거 이게 다 나와. 합창시나 뭐나 다 나오는데 장르를 딱딱딱 알려주고 경연의 어떤 수치까지 알려주라는 거네요. 경연의 장르는 종업원 전체가 참가하는 합창 그게 있어야 되고 여성중창 남성중창 여성독창 남성독창 아 송시가 먼저 있습니다. 송시 그 다음에 합창시 단막극 뭐 하모니카 합주 기악준주 이렇게 열대 해결을 딱 종목을 규정해서 그것까지 위해서 선전선동부에서 규정을 다 찍어내가 그리고 언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언제부터 매 단위에서 시연에 들어가는가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다 지정해서 2월 뭐 10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이게 그 매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당 조직에서 네. 이걸 다 검열해야 되는 거야. 그걸 북한은 시연회라고 하거든. 그렇죠. 1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검열을 하고 최종 2월 16일 날에 하나의 종목을 내놓는다는 거죠. 이거지. 여기서 대한민국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허설. 리허설이. 대한민국은 리허설.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시연회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한다는 미리 거죠. 미리 다 하는데 요 기간도 딱 정해져 있고 이 심사를 누가 나가는가 누가 이것도 합니까? 딱 규정해져. 그 해당 단위의 권한 당위원회 말하자면 당원을 노동당원을 입당시키고
말하자면 또 탈당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걸 권한당위원회라고 하거든. 네. 그때는 모든 단에 노동당 입당하는 사람들은 권한당위원회에 가서 최종심의 받고 당증을 받거든. 권한당위원회는 특급 1급 기관에만 딱 있는 거야. 이 기관에는 당위원회가 있어. 네. 다른 데는 초급당이지만은 당위원회가 있거든. 당위원회에서 선전비서, 어? 그 다음에 강연담당비서, 네. 예술선전비서, 강연담당부비서, 그 다음에 예술 선전선동 담당 부비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소위 간부들이 앉아서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 중앙에서 관리하는 예술 선동 전문가라는 사람들 있지. 예술 선동을 기획하고 네. 뭐 이거 하는 소위 전문가 뭐 머리 볼 거 없어.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 전문가가 여기에 또 마지막 판정 인원으로 딱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구성돼 내려온 거 보면 4명대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검열을 하거든. 네. 이 검열을 하고 최종 등수를 매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단에 다 리허설을 하고서 잘한 종목들만 뽑아서. 다 뽑아서 2월 16일 날 아침에는 해당 그렇구나. 1급 특급 기관 기업소 중앙에 간부들 앉혀놓고 그 중앙에 대회의실에서 종합 공연을 딱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부서들 마다해서 그 직장들 마다해서 잘한 종목을 뽑아다가 종합 공연에 하나 장르를 만드는 거예요. 장르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걸 하는 거야. 기억이 남아. 그다음에 매 공장 기업소 그 출연했던 진들은 2월 16일 날 아침에 그 다 출근해 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준비한 자기 단위 자기 그 동사무소에서 준비한 북한군은 모든 군부대들에서 준비한 그 공연을 그 단위 그 성원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돼. 네. 그래야 이건 끝나버려. 끝나는 거야. 그럼 이게 마지막 끝인 거죠? 그게 끝이야. 그럼 그냥 끝나면 뭐 매니베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뭐 줘야 그러면 되지? 마지막에 종합총화를 짓거든. 네. 종합총화를 짓어서 1등, 2등, 3등까지 매겨. 네. 우리 국방과학원인 경우는 공학연구소 1등, 그 다음에 무슨 약전기계연구소 2등, 출판사 3등 이렇게 나머지 국방과학원 쪽으로 당위원회가 등수를 딱 매겨. 그 등수 매겨서 1등 하면 뭐 줍니까? 1등 하면 뭘 주는지 알아? 뭐 줍니까? TV 하나 줘. TV 하나. 그러면 그 참가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안 주지. 그 기관 명의로 주는 거예요. 한 대 주는 거예요? 한 대 줘. 김정일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주는 겁니까? 그거는 이 그 선물이 이미 다 확보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건 어찌 보면 실용의 선물이나 같지. 그 새끼는 아니고. 하여튼 그것들 전 선물이다. 2등은 뭘 주는지 알아? 뭐 줍니까? 선풍금 한 대 줘. 열심히 또 붕짝 울려라 2월 16일 날 이거 울려라 더 하라고 선풍금 안 되죠. 3등 뭐 줍니까? 3등은 하모니카 20대 하모니카 30개 그것도 생산성이 줘.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거 하라는 거네. 열심히 다음 2월 16일 공연을 더 잘하는 걸 주거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코너고 그 다음에 군부대 부위원회 중에서 다 승자전의 방식으로 올라와서 잘된 종목들 있지. 네. 정말 1등한 종목들은 다 떠모아서 중앙 공연을 해. 아 피곤하다 마지막. 대극장. 최종으로 가도 피곤하네. 인민문화궁전. 그런 데서 이팔문화궁전에서 전국 그쪽으로 뽑혀 올라온 1등 대상들. 그 TV 나오잖아요. 그건 TV 방영까지 나가. 요즘은 군인들. 그냥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또 군인 가족 섞여서 군인 가족 따로 해. 군인 가족이 그 남편들은 군인에 속해서 하고 그 와이프들은 군인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최종으로 마지막에 그 뽑힌 사람들 TV 나갑니다. TV 나가지? 그 이게 또 운 잘 걸리면 김일성 족속에 참가해. 예, 그게 공연. 매해 이게 돼가지고 참가해서 뭐 기념 공연했다는지. 그 2월 16일 충성의 노래 뭐인 기념 공연이야. 사실 그게. 데려다 놓고 앉아서 기념 공연 하는데. 거기 올라가겠다고 아득바득해. 왜? 기념 공연에서 한번 쫙 그녀에서 기분 좋게 해주면 이 통큰 지도자가 하 참가자들 몽땅 TV 선물로 줘라 하면 맞아. TV를 다 가져오는 거야. 3,000명이 참가해도 다 받아. 그 다음에 참가자들 모두 로그인 게 한 대씩 주라 하면 5,000명이 참가해도 한 대씩 다 가져. 선물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는 거야. TV에 종종 많이 방영됩니다. 군인 가족들은. 그 수령족석이 참가해서 막 치고 웃는 거 그게 충성의 노래 모임의 제 중앙이야.
경영이 마지막. 나 같으면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뭐 건강을 추구합니다 이런 노래 들으면 막 어디 지구로다 숨을 것 같은데 그래. 뻔뻔하기도 짝이 없다. 근데 김정일은 앉아 그리워 그리워 당신이 그리워 지 앉혀놓고 아 전국에 나토커도 못 보는 그 젊은 여자들이 와서 처녀들이고 노래 부를 때 그 녀석은 창피하지도 않는가 봐. 사람 아닌 거지. 나가서 철판 뒤집어 쓴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충성의 노래 모임입니다. 이게 매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충성의 노래 모임 연습은 언제부터 들어가는가? 1월 1일 설명절을 보낸 다음 날부터 들어갑니다. 징글징글해. 하여튼 뭐 1월달이면 선거 끝나자면 또 그 김정일의 생일에 뭐 충성의 노래 모임 훈련 그때부터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오죠. 그때부터 모든 첩당연회 당연회들에서는 그 자기 단의 서클쟁이들 있지 악기 좀 다르고 좀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맞습니다. 나름 그 시 웃기 좋아하는 것들 다 해서 시분가 중창조 시조 합창시조 단막국조 다 조직해 각 계획안을 다 하고 원고를 쓰기 시작해. 그 대본 나눠주고 대본을 쓰기 쓰면서 또 하게 해. 이때는 저 이름 제일 못하던 서클 분자들이 아 이름을 하다게 날립니다. 그 진짜 그 26일 충성의 노래 모임 하나 때문에 받아들인 종업원들도 있어. 맞아요. 쟤는 선풍금 잘 친대. 맞아요. 쟤는 바이올린 잘 친대. 우리 엄마가 아코디언 씨였는데 그 시에서 아코디언 치다가 그 상원관리사 들어갈 때 아코디언 잘 쳐가지고 좋은 직장에 그 들어가서 창고장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1월 말까지는 종목별 훈련을 해. 기악요, 합창시요, 탄막구요 종목별 훈련을 하거든. 중창이고 뭐고. 훈련은 언제 하는가? 하루 노동이 끝난 시간 이후에 저녁 밤 12시까지 훈련한다는 것. 생사람 잘 딱 그렇게 돼 있어. 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시간엔 하는 건 아니었나요? 안 해. 그거 안 하는데 그때 되면 저녁에 어디 가봐도 어느 건물이라고 생긴 데서는 노래 소리가 다 나와. 선풍금 소리가. 그래요. 전국구적으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종업원 합창 연습은 언제부터 하는가? 그건 2월 달에 들어가서 2월 5일부터 딱 시작해. 원래 행사곡을 많이 불러놔서 몇 번 맞춰보면 다 하니까. 다 아는 거죠. 합창은 그때부터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의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말이 노래 모임이지 하나의 공연 프로 한 그치. 50분짜리 공연 프로를 시도 하고 듀엣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맞춘다는 거거든요. 에이. 그럼 기자님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많지. 좀 있었던 뭐 재미있는 걸로 야, 많지. 이거는 경연 심사할 때 많지. 이제 이게 이 충성의 노래 모임 할 때 당 조직들이 다 빨아내. 악기가 어떤 악기들이 들어가는가 이것까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종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또 대체로 기본 매 종목의 참가자들이 총체적인 인원은 뭔가 내용은 뭔가 이걸 다 기초 문건 작성해서 올려보내야 돼. 올려보내면 상급당에서 내려와. 근데 우리 과거에 하나 무식한 그 선전일꾼이 하나 있었어. 네네네. 이 선전일꾼은 이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어떻게 전사하고 혁명학원 졸업하고 어찌어찌해서 우리 과학원 선전부 지도원으로 들어왔거든. 네. 이게 그걸 이제 총괄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준비 정령을 매번 보는 거야. 그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게 뭘 어떻게 모르지. 한다고요. 우리 출판사에 왔어. 네. 와서 그 명단들 다 주시오 하니까 먼저 악기 명단을 준 거야. 네. 악기가 어떤 악기들이 있는가? 이 선풍금, 이 바이올린 이렇게 나가잖아. 딱 뜨고 저 지금 종목별 사람들 다 앉혀놓고 부르는 거야. 선풍금 동무 누구요? 그게 악기 명단인 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앉아 듣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바이올린 동무. 이름이 다 이상한가? 초국당에서 아 그건 악기 종목입니다. 악기가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가? 그 명단입니까? 아 그랬어. 그런 일이 다 있었다니까. 진짜 무식해도 한창 무식하네. 별거 다 많아. 이렇게 해서 연습을 다 하고 시연을 하지. 최종 시연회 때는 정말 별일이 다 있어. 그 군수공장들 특급공장들이 많아. 종업원이 15,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공장들에는 예술단이 따로 있어. 그 선전대 선전대 그 따로 있는데 그 유급 선전대들이지. 네. 유급 선전대들은 말하자면 직업적인 선전대들이야. 네. 걔들은 또 따로 승자전 방식으로 올라가. 일반 종업원 범 주민적인 거기는 안 속해. 근데 이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어. 특급 기업서는 중앙당에서 직접 시원해 내려가. 네.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직접 내려가, 진로원들이. 잘해야 돼. 무대 쫙 하는데, 이거, 그때 그 기약을 백두인 말발굽 소리를 했대. 예. 백두인 말발굽 소리가 있어. 백두의 말발굽 소리, 이거 들어봅시다. 그건 관현악으로도 하거든. 말발굽 소리, 이 노래고 하는. 그 바로 그는 백두인 말발굽 소리. 라라라라라 이 노래 있지. 이 노래를 기약으로 하거든. 근데 이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에 올라가면 징을 한 번씩 쫙 치는 거 있어. 근데 그 시원의 간부가 내려와서 보니까 다 열심히 이거 하고 나발 부는데 징은 쭉 치고 있다 어쩌다 한 번씩 징징 치는 거야. 쨍하고. 그러니까 이 무식쟁이가 앉아서 쟤는 왜 저거 하나만 하는가. 계속 무대에 서서 이 다음에 한 번씩 치는 것 같은데, 노는 것 같은데 다른 악기하고 겸직시켜라 그래 놓은 거야. 그 겸임해서 다른 악기 불다가 그 칠 시간에 그걸 두고 치라는 거야. 뭐 한 소리 안 들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식하다 나니까 그걸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보고서를 쓴 거야. 부족점, 징은 혼자만 치는데 계속 무대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악기하고 겸직시켜서 지도 방향을 주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보고서가 특급 군수공장인 경우는 수령 앞에까지 직접 가. 김정일이한테 간 김정일한테 간 거야. 김정일이 뭐랬대요? 너무 어이가 없고 저는 좀 예술 안다고 까부잖아. 문학예술의 대가라고 하잖아 김정일이. 근데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선전일꾼이 어디 있는가. 그 자리에서 철칙돼서 쫓겨나갔어. 뭐 모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일들도 많아. 그리고 우리 그 말했지만 진짜 이 악기가 너무 낡아서 낡고 불비하죠. 그거 악기는 그렇죠. 북한에 악기 상점이 하나도 없잖아. 없죠, 없죠. 중앙에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없죠. 당중앙의 선전선동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그 악기들을 교체해줘. 낡은 악기로부터 네. 교체해주는데 이게 처음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잘 됐는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이 교체가 안 되는 거야. 돈이, 나라에 돈이 있어요. 그걸 사다가 교체를 그러니까 해주죠. 충성이 노래 모임 때만 들고 냈다 불고 나 기타 기가면은 창고에 계속 들어가 있고 악기 고장 나죠. 온 습도를 못 견디고 다 그러다니까 고장 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시원히 할 때 이거 부는 거 우리 단에서 했던 일이야. 오버인지 뭔지 부는데 자꾸 삐 소리 나니까 중지. 누가 자꾸 이거 언지음을 내는가. 삐 소리. 삐 소리 내는가.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 그거 들고 있어. 내가 일어났거든.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왜 그러나. 악기가 너무 낡아서. 도레미아 솔라시도 이거 하는데 미 구멍을 막으면 C 구멍이 열리고 C 구멍 막으면 미 구멍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런 거고 우리 단위에서 있는 일이야. 빨리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네요. 그 이상하게 우리 왜 그래 지금 웃었어. 빨리 이야기하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 충성의 노래 모임인 연습 시연의 리허설까지 정말 북한 전역이 불이 없으면 촛불 켜놓고라도 연습을 합니다. 그땐 북한 전역에 어디가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선풍금 소리 들리고 깽깽이 소리가 들리고 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연이 끝난 다음에는 그거를 2월 16일 날에 정식 공연을 하거든. 그렇죠. 그 어간에 중앙으로 뽑혀 올라간 것들은 이제 수령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라인이 있고 우리 국방과하고 나면 원적으로 정각 공연을 또 하는 거야. 그렇죠. 이 당일날이 16일이면 이 당일날에 하는 거죠. 채취 공업부 하면 부 쪽으로 또 하는 거야. 밑에 딴 애들에서 끌어올려온 소위 시연에서 시연에서 합격되고 제일 잘 됐다는 종목들을 뽑아서 2월 16일 오전 당일에 모든 단에서 이 공연을 펼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기본 중요한 종목들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서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 다 하는 거야.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다 합창은 뭐 남녀노소 당비소까지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는 자기 단에서 할 때는 당비서는 안 올라가. 시연회 할 때는 올라가도. 그렇죠. 그러면 당비서 사장 또 무슨 몇 명이 아래 앉아있고 몽땅 무대에 종업원이 몽땅 나가 합창하고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공연을 보는 거야. 뭐 하는 짓입니까? 한 인간을 왜가지고 이렇게 2천 몇 명, 몇백만 명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이거는 항일 유격대식 예술을 통한 세뇌 방법이라고
김정일이가 딱 눌러놓은 곳에서 이거는 없어지질 않아. 저 체제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2월 16일 그 충성의 노래 모임 경연 때문에 내가 선풍문도 배웠고 콘드리파스도 배웠거든. 머리가 빠르다고 무조건 너는 해야 된대. 이걸 이제 배워서 할 놈은 나밖에 없대. 그것도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배운 덕에 우리 남편이 국가학원 수리공학연구소에 있었거든. 사로총 위원장까지 했어. 구단이 2월 16일 공연 책임자야. 콘드리파스 치는 놈이 없대. 그러면 우리 단이 와서 내 알을 끌고 가서 엉뚱한 남이 단위에 가서 시원히 하는데 그걸 두드리고 있어. 내가 악보를 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빌리고 왔다 갔다 별일이 다 해결한 일이 다 벌어져.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남이 다녀서도 까지 빌려다가 빌려다 앉혀놔. 빌려다가 앉히는 거죠? 경연을 그렇게 끝내놔. 그렇다고 걔는 뭘 더 주는 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러면 2월 16일만 하는 게 아니고도 언제 하죠? 2월 16일만? 12월 24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와서는 좀 매해 2월 16일 그 계기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네 개인가 세 개로 불어났대. 김정은의 생일에 1월 8일 날에도 하거든요. 충성의 노래 모임하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 다음에 뒤졌는데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2월 16일 충성의 노래 모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4월 15일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복잡한 정치 행사들이 어마무시하게 그렇지, 많거든요. 많지. 기념보고 대 무슨 대 뭐 외국인 대 골기 대 그렇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 집단체 연합단체 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연합단체 대 집단체죠. 그때는 고레이로 패스하는 거죠. 아 그거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죠? 거기에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충성의 노래만을 할 수가 없겠구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5일에 했던 기억은 안 나는데 12월 24일은 분명했습니다. 12월 24일을 정이 색시고 김정일이 애미고 김정은이 할매. 김정은이 할매죠. 아, 그런 것까지 왜 하냐고. 그 2월 16일도 지금 내야 하나? 아, 예. 2월 16일 그냥 해요. 아, 북한 중국 없어질 수 없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날이. 그러면 예, 겨울이니까 그거 1월 8일에 김정은 생일에 준비하자면 적어도 그 전에 11월 달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1월 8일 날 합니다. 하고 네. 그다음에 재창 2월 16일 날 들어간다. 어려면 합니다. 네. 4월 15일 날은 국가적인 정치 행사 나기 때문에 못한다. 그다음에 12월 24일 날 김정숙의 생일에도 충성의 노래모임 한다. 한 기억이 있어요. 이야 김일성 족속 정 할 일이 없는가 봅니다. 북한 주민들 마냥 생산 현장에 앉혀놓을 수 없으니까 이걸로 그 돌봤겠네. 아니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반세기가 지난 김정숙의 생일에는 왜 시키냐고. 그거 저 체제는 주민들을 긁어 모아 놓고 노래로든 뭐로든 계속 세뇌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유지될 수 있는 비정의적이고 아주 악독하고 반동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반동입니다. 반동. 야, 한 해에 그 고욕을 세 번 치른다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이건 언제 없어질 수 있죠? 이거는 북한이 자유화되는 날에 싸그리 없어져야 돼. 어느 날 북한 주민들은 부르기 싫은 노래는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마저도 뺏기고 있구나. 그렇죠. 부르고 싶은 노래는 못 부르게 하고. 못 부르게 하죠. 불렀다가 그냥 목이 날아가죠. 부르기 싫은 노래는 무조건 불러야 하는. 노래조차도 마음껏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이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생각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채널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무상으로 북한에 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래들 다 접하게 하고 얼마나 멋있는 노래들이 많네.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사랑에 관련한 노래. 사랑의 노래, 산천에 대한 사랑의 노래, 삶에 대한 노래. 삶에 대한 노래. 그런 노래가 천지백가인데. 인생 백세 노래. 어씨, 북한 노래는 뭐 한 90%가 김일성, 김정일이 없으면 형성이 안 돼. 99%가. 우리가 북한이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채널을 북한에 쏴줄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주시면 그러면 북한 주민들 김일성 족속 노래 그 부르기 싫은 걸 그날로 다 줘버리고 대한민국 노래를 전국적으로 여기서나 저기서나 자기 취향에 맞게 정서에 맞게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 맞습니다. 좋아요. 북한 주민들은 노래도 목이 타는 갈증을 심히 느끼는 지금 그런 체제에 살고 있어요. 그런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에 대한 갈망이 머리끝까지 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화되는 날
이렇게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충성의 노래 모임 경연 제도에 있는 북한에만 예. 있는 그 썩을 것들의 생일날에 온 주민이 나와서 붕짝거려야 되는 이런 악습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충성의 노래 모임 제도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을 바치고 있는 사상세뇌 분야의 한 축이라는 것.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